자, 하나, 둘, 셋! 12 브레이커 파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12 브레이커요. 12 수라는 못 구할 것 같고 12 브레이커로 가보게 그냥. 제발. 거의 다 왔어. 야 이거 아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정말 출발하고 싶네요. 어 이게 근데 1640 브레이커가 정말 적어서. 근데 님들 보통 그냥 이렇게 하고 끌어올림 하면서 평생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귀하게 커서 모른다고? 어 잠깐만. 오 왔다 왔다. 오 어서오세요. 제발 라시아. 왔어. 다 모였다. 이게 되네. 11수라 1권왕 파티입니다. 아 노노노노노노. 아 괜찮 괜찮. 아 1권왕 괜찮아. 1권왕 괜찮아.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 방송 안 보시는 분도 아마 오신 분 있을 텐데 혹시 방송 안 보고 오신 분도 계시나요? 일단은 그러면 출발하기 앞서서 아유 일단 구독을 해주는 것도 고맙습니다. 일단 하여튼 이거 혹시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가도 될까요? 좀 편집 좀 들어갔긴 할 거거든요. 그 님들 지금 정신이 좀 없거든요. 씨발 이거 뭐야. 어 예, 저도 좀 안에 좀 채우고 예. 자 호신온 들어가자. 와 씨리 미쳤다 날개. 선생님들 몇 명 희생하죠? 수락 키죠? 어 굿. 오 좋다. 이거야 닉신 씨. 자 호신투기 장전. 선생님들 이거 잠깐 멈추고 머리 각성기 한번 가실래요? 딜 멈추고. 야 이거 수바 나 투사 뜨겄다 이거. 수라 도파민 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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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이 정도. 야 멈춰 멈춰 진짜 진짜 멈춰 진짜 진짜. 아, 벨가누스 쪽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다시 어 마리우가 죽어버렸네. 그래도 약간 좀 생각보다 다른 거는 머리에 노란 구체에 갈리진 않네. 어. 자 호신 키시고 들어갑시다. 수라가 멈추지 않아. 야 그거 좀 오버 아니에요 슬레이커님. 야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저 사람이 씨. 부평 에반데 이거.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수라고. 미쳐 딸이. 이게 근데 12수라여도 좀 시간이 그런 게 날개에서 수바 아덴을 안 터니까 이게 안 되네 이게. 이게 안 돼. MVP 창에 브레이커밖에 안 뜨네. 이래서 일하기 싫다니까. 야 씨 브레이커가 다 뜨네 그냥. 브레이커 그냥 안 걸어가요? 브레이커는 이렇게 가지. 브레이커는 그냥 걷는. 브레이커는 가짜 브레이커임. 각 파티별로 그 돌풍 내부 돌풍 정할 건데 이거 브레이커들 붙어서 딜할 거잖아요. 안 봐도 알거든. 근데 님들 옆 사람도 봐줘야 돼. 무조건 브레이커 붙어서 딜하다가 터질 수도 있어요.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돌풍 때 딜 참아주세요. 나 그 도파민 나도 알고 있거든. 웬만하면 참아주세요. 웬만하면. 아 공평하게 서포터 붙이자고요. 아 동의합니다. 야 근데 그러면은 님들 밖에 회오리 먹고 와야 돼요.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님 브레이커 분들 밖에 회오리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노란 구체 때만 살면 돼요, 님들. 노란 구체 때만. 그 파드님, 우리 수라 손가락 아프니까 빨리 좀. 어. 수각수를 해주고 제가 먼저 압수 갑니다.
이거지. 전 수라 텁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볼게요. 야, 머리 언제 깨져 이거? 됐다. 들어가자. 아, 아쉽다. 낭만. 설마 죽고 쓰라기를 쿨타임 돌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수라는 없길 바랍니다. 쓰레기 같은 수라는 없길 바랍니다. 아, 일어나죠? 어. 먹고 들어가야 돼, 먹고. 날개 한쪽 빵해져 있어요, 지금. 와, 이거 리 가야겠다. 리 한 번만 더 가고, 이거 스테이브 조금만 우리 템포, 도파민 조금만 내리자, 도파민. 이해는 돼요. 자, 일단 아든 좀 채울게요, 다시. 12브레이커 파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거 이 재밌는 걸 못 볼 뻔했네. 수각수! 제가 암수 하나 던집니다. 와, 렉바. 효리, 6시에 모여서 일단. 어? 나 왜 계속 죽는 거지? 이거 리 한 번만 가죠. 이거 방금 아까 회오리 때 죽으신 분들 제대로 타지 않았어요? 나도 보고 있었는데? 내려올 때 죽은 거야? 빨리 탄 거야? 이다 당신이 10일 파티에 딜 담당 수라를 뺏어간 거야, 책임져. 10일 파티에 딜 담당 수라를 뺏어왔기보다는 11파티를 좀 구원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기 부쪽이 다 모여있는 것 같은데. 님들 수라 매크로 놀자예요 한 번만 해보실까요? 놀자예요? 이곳까지는 안 날아갈 것 같은데? 됐다 됐다 됐다. 와, 다행이다. 수라 선생님들 수라 준비됐죠? 머리 날리기 호신으로 씹고 한번 수라 들어갈게요. 다 머리로 모여주세요. 렛츠고! 자, 이거 날아가는 거 조심해요. 꼬리 조심, 꼬리 조심. 야, 씨. 마무리. 마무리 당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해보고 느낀 게 역시 그냥 헤드딜러는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네. 아니, 이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은 클래스가 모이면 이게 나도 모르게 딜을 못 참아. 이게 왜냐면 호신이 있다 보니까 다 씹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특수 패턴도 너무 자주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혹시 공중 45 유지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있나요? 있어요? 공중 45 유지를 했어? 대단하다. 공중 45 유지가 진짜 힘들거든, 수라가.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소정의 탑이라도 좀 예,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얼마 없어가지고 예.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찍고 가실래요, 님들? 간다. 그리고 하나 둘 셋에 권학님 각성기 한번 전방 향해서. 자, 하나 둘 셋. 개패드시네. 좋은 로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빠이.